자, 이제 포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에서 디지털 기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마 서기관님께서 한국의 디지털 기록 생산 관리 사례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가기록원 디지털혁신과의 이재마입니다. 오늘 제가 한국에서의 디지털 기록의 생산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서는 보통 메인 텍스트가 되는 이 본문과 그다음에 첨부 파일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아이템이라는 하나의 기록권을 생성해서 이렇게 기록권 단위로 생산이 됩니다. 그렇지만 개념적으로 기록권은 하나의 개념이지만 이 안에는 첨부 파일이라든지 붙임 파일이라든지 본문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디지털 객체들로 하나의 기록권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산된 기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에 있는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이관이 됩니다. 기록관리 시스템에서는 기관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기록을 관리하다가 보존기간이 도래한 기록은 폐기하기도 하고, 또 보존기간이 높은 기록은 아카이브로 이관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까지의 이제 기록관리를 수행하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안에는 이제 기록을 수집하거나 보존, 이관, 뭐 평가, 검색하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기능은 아카이브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거의 이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좌시해야 할 것은 이렇게 기록 관리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기록이 다양한 디지털 기록인가, 그리고 기록으로 이관된 데이터의 품질을 우리가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말 생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의미를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화면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2016년에 개정된 국제표준 ISO 15489에 의하면 기록은 구조나 형태에 상관없이 어떤 정보의 집합도 다 기록이 될수 있고, 여기에는 문서나 데이터의 집합,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어떤 형태의 정보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록을 시스템에 획득할 때에는 기록과 다른 기록 간의 관계, 기록과 행위자와의 관계, 기록과 업무와의 관계를 생성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때 생성된 메타데이터는 기록과 영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개념을 염두에 두고 또 지금까지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기록 생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문서 중심의 생산 체계로 인해서 다양한 디지털 기록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록과 기록, 기록과 업무와의 관계를 기록의 유형과 상관없이 확보해야 하지만 이러한 관계성의 확보가 미흡하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록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에게 기록 관리에 대한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투자법으로 입력하는 항목이 많다거나, 그리고 입력을 했는데도 사용되지 않는 항목들이 존재하거나, 한번 정보를 입력했으면 그것이 연계되어서 계속 링크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하는 기능들을 그 예로 들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냥 알게 모르게 편하게 기록이 생산되어야 할 텐데 이렇게 생산하는 좀 프로세스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아보았습니다. 네, 기록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두 번의 기록물 이관을 거치면서 데이터의 손실과 품질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이 점이 첫 번째 문제점이 아마 될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관된 기록 데이터의 품질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중복된 디지털 카피들이 존재하게 되고, 결국 이 카피를 삭제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스템들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 모든 시대를 아우르거나 모든 유형을 아우르는 기록의 검색이라든지 활용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쌓이다 보니 기관에서 업무 목표를 위해서 활용되어야 할 지식, 즉 핵심 업무 정보로서 기록이 축적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도출해 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국가기록원이 고민을 하면서 기본적인 개선 방향으로 도출해 본 것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기록의 생산 영역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탄탄한 디지털 기록 관리를 위해서는 기록의 생산부터 잘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견지하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생산되어야 할 기록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그 유형과 상관없이 기록으로서 업무 정보가 모두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화와 이제 단순화가 되겠습니다. 생산자들이 내가 기록을 생산한다라는 인식이 없어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편하게 기록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관계성의 강화입니다. 네, 기록의 유형과 관계없이 기록이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시스템에 있건 기록이 가져야 할 관계성을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해 본 기본적인 개선 방향입니다. 또 기록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레코드의 진본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이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이관을 생략하고 데이터의 에러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즉 같은 기관 내에서 기록의 이관 같은 것은 생략을 하고 기록의 생산과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는 클라우드의 확산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부 부처의 시스템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다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러한 클라우드가 주는 이점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기록의 이관은 기록의 공유다라는 것으로 전환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즉 기록의 이관은 처음에 생산된 기록은 가만히 있고 그 기록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권한이 이전되는 것으로 그러한 개념을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품질 좋은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고 그럼 기록이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던지 간에 기록에 대한 풍부한 검색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기관의 기록 전문가들은 더 이상 이관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대신에 핵심 업무 정보로서 필요한 기록이 무엇인지 그런 기록을 발굴하고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정보 전문가, 지식 전문가로서의 역할의 변화를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가 제시하는 방향성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기본 방향을 이행하기 위해서 생산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계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확대되어야 하는 기록의 범위, 획득되어야 하는 기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업무 맥락이라든지 업무 과정이 빠짐없이 더 기록화되어야 할 것이고요.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카드 템플릿의 개념을 확대해서 이것이 다른 다양한 유형까지 포괄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해 내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풍부하게 획득하고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기록권 외에도 컴포넌트 단위, 아까 제가 기록권은 다양한 디지털 객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다양한 객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디지털 기록 관리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컴포넌트 단위의 메타데이터 관리가 저에게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또 정부에서는 개방형 문서 포맷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 포맷에서 자동으로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이런 방식의 자동화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카드 템플릿의 작성 방식이나 항목을 단순화하고 업무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입력하면 이것이 자동으로 기록을 생산하는 정보로 연결이 되어서 사람이 계속 불편하게 두 번, 세 번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쉽게 기록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생산 체계의 설계에 주요한 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산 시에 풍부한 관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컴포넌트 파일을 별도로 관리하여서 어떤 파일이 생산이 되면 이걸 가지고 기록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 파일이 다른 기록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해서 파일을 계속 생산하지 않고도 동일한 컴포넌트 파일을 공유하는 기록들 간의 관계성을 확보하는 방식의 설계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기록 이제 관리 체계의 개선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기록을 계속 이관하다가 공유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게 단번에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기록 관리의 개선은 한 두 단계 정도의 개선 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기록을 생산하는 시스템과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관에서는 이 기록의 생산과 관리가 별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나 아니면 스토리지만 통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간에 기록이나 파일이나 메타데이터 다 구분하고 물리적 기관을 생략하고 기록이 생산된과 동시에 바로 기록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록관리 시스템은 여기에서 본연의 기록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불필요한 이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두 벌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한 번, 그러니까 처음에 생산된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만을 서로 공유하는 체계가 되면서 이제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디지털 시대에 우리 기록 관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물론 이러한 환경이 되려면 이제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기관에서 관리하는 기록 관리 시스템과 아카이브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카이브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물리적으로 기록을 이관받고 있고요. 외국의 경우에도 물리적으로 이관받고 있는 것은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가기록원 시스템도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이관을 기록의 관리 권한을 이전하는 곳으로 대체하고 모든 기록을 공유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품질 좋은 데이터들이 모여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범위의 기록에 대한 접근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여기에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접목된다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도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화면은 1, 2단계를 거쳐서 완성되는 최종 목표의 개념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기관에서 지금 두 개로 나누어져 있던 기록의 생산과 관리를 통합하고 또 아카이브 관리까지 포함하여서 기록을 공유하는 체계, 즉 기록의 생애 주기를 통합하는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기록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린 전 생애의 기록에 대한 통합 관리와 접근 제공을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는 곧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서비스와도 연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모델은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 성능의 검색과 또 기록에 대한 공시적, 통시적 접근 제공을 통해서 오늘날 아카이브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